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플랫폼 지원 사업부 전휴영 인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학생 개발자분들의 드림스파크 인증과 앱스토어 등록 과정을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원래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드림스파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개발자 등록 역시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학생 개발자 등록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 보면요. 드림스파크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드림스파크 홈페이지가 이번에 한글로 리뉴얼이 돼서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용 드림스파크 처음으로 시작하기를 따라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정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계정은 개인 계정 만들기 밑에 계정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본인의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국가는 코리아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암호를 지정해 주시고 다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오시면은 본인이 학생 신분을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인증 방법이 있습니다. 내 학교를 통해 인증받기와 ISIC 카드로 인증받는 방법과 인증코드로 인증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학교를 통해 인증받는 방법에서는 본인의 국가를 선택하시고 학교 이름 선택하셔서 본인의 메일 주소, 학교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들어가셔서 인증을 받는 방법이 되겠고요. 본 강의에서는 인증코드로 인증받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코드는 15자리의 숫자와 문자로 섞여 있는데요. msdream.microsoft.com으로 본인의 학생증 사진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인증코드를 msdream.microsoft.com으로 본인의 학생증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인증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준비된 인증코드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인증코드를 입력해 주시고요. 인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가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계정 매핑을 위해서 학생용 무료 윈도우즈 스토어 액세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등록 코드 얻기와 인증이 있습니다. 인증은 지금까지 완료를 하신 것이고요. 등록 코드 얻기, 지금 코드 얻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곳에 본인의 코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꼭 기록을 해두시고요. 윈도우즈 스토어 등록을 클릭하셔서 스토어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그인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본인의 라이브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요, 본인의 메일과 전화를 통해서 인증코드를 전송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된 메일로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에 보면은 이렇게 7자리의 인증코드가 있는데요.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일단 성공적으로 스토어 계정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본인의 국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내려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한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인으로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성함과 국가, 우편번호, 본인의 정보를 적절히 입력하시고 본인의 정보를 적절히 입력하여 주시고 본인의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시자 표시 이름은 이제 스토어에 등록될 본인의 고유 등록자 이름입니다. 자신의 어울리는 이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개발자 내용에 읽어보신 다음에 동의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중요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나왔는데요. 아까 적어뒀던 등록 코드를 여기다 넣고 합계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합계를 업데이트 하시면은 꼭 반드시 54,000원에서 합계가 0원이 된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0원이 된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은 개발자 등록이 무료로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앱스토어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지불 카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게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를 사용하셔야 하고 결제 정보가 인증코드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간으로 자신의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서비스가 가입되어 있는 카드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보를 다 입력하셨으면 등록비 0원, 관련 세금 및 수수료 0원, 합계 총 0원으로 등록된 결과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구매를 클릭하시면요. 바로 소액으로 1,000원 인증 확인에 대한 비용 1,000원이 결제되면서 스토어 등록 과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토어 등록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스토어 등록에 앱을 성공적으로 게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인 결제 방법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카드 정보가 필요했던 것인데요. 결제 방법 확인을 진행해서 눌러보시면은 문자로 왔던 결제 금액, 거래 금액 혹은 거래 금액 혹은 결제 정보에 나타나는 세 자리 코드를 입력하라는 칸이 나오는데요. 한국어로 약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금액이 결제되는데 이것은 다시 돌아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본인의 코드를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시면요. 다음으로 지급 계좌가 확인이 완료되고 여기까지 본인의 앱을 스토어에 등록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광자를 통해서 앱을 직접 만들어 보시고 앱을 패키징해서 스토어에 등록하는 과정까지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플랫폼 사업부 전주영 인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